자, 계속해서 본문, 7과 본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장. Do you want to play it? 이렇게 끝났죠. Do you want to play 호박고누? 이 말이죠. 이수 호박고누 대시 왔고요. 호박고누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니? Would you like to play 호박고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호박고누 플레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단계 끊어읽기 하며 내용 파악하기 하고 형광펜 예상하기. The rules of 호박고누의 규칙들. Put three markers on your home space. 놓아라. 세 개의 말이라 하면 되겠죠. 세 개의 뭐 말들을 on your home space. 너의 집이 될수 있는 공간에 너의 집에다 하면 되겠죠. 너의 집에다가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디에 on your home space에다가 무엇을 three markers를 put 놓아라. 뭐 put A on B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Take turns 순서대로 교대교대로 하고 and move 그리고 이동시켜라. One marker, one space. 하나의 말을 한 칸씩 한 번에. 그러니까 뭐 둘이 산다. A하고 B하고 둘이 산다. 그러면 take turns 하고 그다음에 move one marker, one spac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씩 말을 이동시켜라. 자, 그다음에 you can move the markers freely in the circle. 너는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말들을 자유롭게. 어떻게? 자유롭게. 어디에서? In the circle. 동그라미 안에서. 동그라미 안에서 말들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 얘기했고, 할수 없는 거 얘기하네요.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너의 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상대 플레이어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상대편 집에는 네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헤이, 할수 없는 것도 하네요. Your markers cannot go back to your home space from the circle. 너의 말들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어디로? 너의 집으로. 어디에서? 원에서 출발해서 원에서는 니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 나오네요.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막아라. 상대 선수의, 상대편의 모든 말들을 다 막아라. Then you will win the game. 그러면 너는 게임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규칙인 것 같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나네요. 규칙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봅시다. 오케이, 호박고누의 규칙들이죠. The rules of 호박고누. Put 놓아라 three markers on your home space. 그래서 무엇을 놓아라? 세 개의 말들을 어디에다가 너의 집에다가. 그 다음에 take turns. Take turns도 하고 turn의 다양한 의미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Take turns 순서대로 교대교대로 하고 and move 그리고 이동시켜라. One marker, one space. 얘는 무엇이고 얘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하나의 말을 한 칸씩 at a time. 요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한 번에 한 칸씩 말 하나를 이동시켜라. You can move. ca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The markers freely. Okay. 이 자리에 왜 free가 오지 못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You can move the markers free가 아니고 freely 해야 되겠죠. In the circle. 동그라미 안에서는 자유롭게 말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Your markers cannot 또 바꿔 쓸수 있는 거. Get into도 바꿔 쓸수 있는 거. 어디에 들어가다란 뜻으로 외워둬야 되겠죠. 들어갈 수가 없다. The other players. 오케이. 자, the other. 뭐, 이 자리에 상황에 따라서 뭐, other를 써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another를 써야 하는 상황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other도 안 되고, another도 안 되고, the other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상대 선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소유격 표현이죠. 어퍼스트로피 S 꼭 해야 되겠죠. 상대 선수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할수 없는 거 cannot go back to, go back 바꿔 쓸수 있는 거 get into는 어디 안,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go back은 되돌아가는 거죠. Your markers cannot go back to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의 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되돌아갈 수가 없다. 어디에서? From the circle. 동그라미에서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던 녀석이니까 뭐 from을 쓴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From 여기 circle이고요. 동그라미 안에 있던 말이 동그라미로부터 너의 집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block의 다양한 의미. 여긴 동사로 사용됐죠? 명령 동사로 시작해서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그 상대 선수의 모든 말들을 막아라. 네, 여기서 이제 the other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설명에 이렇게 말로 돼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거고요. then의 다양한 의미. you will win the game. 너는 게임에서 승리할 거다. 그게 있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란 말이죠. 해석이 호박고누의 규칙들이니까 The Rules of 호박고누고 이 자리에는 다른 전치사가 아닌 뭐뭐의라는 의미의 전치사 of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의 규칙, 뭐 야구 규칙, The Rules of Baseball, 뭐 축구 규칙, The Rules of Soccer, 호박고누의 규칙, The Rules of 호박고누. 뭐뭐의 규칙 할때 the rules of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아, rule도 뭐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봅시다. 자, rule은 명사로 쓰는 규칙이죠. 명사로 쓰는 규칙이란 뜻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거 전에 얘기한 적이 있고 통치하다란 뜻이라 했죠. 그래서 이 rul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ruler는 자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통치자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rules라는 복수형 썼죠. 또 rules of 호박고누. 호박고누의 규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The Rules of 호박고누는 앞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는 꾸며줄 뿐이니까 데이죠, 데이. 그래서 the rules of 호박고누 are easy 이렇게 하면 호박고누의 규칙은 쉽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The rules of 호박고누 are easy. 오케이, put 놓아라 이런 뜻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놓다 두다란 뜻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place가 있죠. place는 장소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두다란 뜻도 있죠. Place remarkers on your home space. Okay. 그래서 말세 개가 필요하다는 내용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럼 총뭐두 명이서 할 거니까 말은 총 여섯 개가 필요하고 서로 구분이 될수 있게 색깔이 다르면 좋겠죠. 뭐 하얀색 말세 개, 까만색 말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 위에다가 놓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전치사 of 이번에는 뭐뭐 위에란 뜻의 on을 써야 되겠죠. 너의 집에다가 세 개의 말을 놓아라. 첫 단계는 말세 개를 집에다 두는 겁니다. Three markers. Put A on B. A를 놓는다. 뭐뭐 위에다가. 그 다음에 take turns. 교대교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turn의 다양한 의미. turn은 일단 명사로서 지금 쓰였고요. 명사로서는 순서, 차례 이런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돌리다. 회전시키다,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순서 차례의 복수형 take turns 순서대로 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교대교대로 하다 take turns. 자, 여기 이 녀석이 동사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인데 접속사 end 나오고 또 동사가 나왔어. 그래서 명령문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뭐 하세요. 그리고 뭐뭐 하세요. 명령문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대교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동시키세요. 이런 뜻이죠.
명령문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이동시키려 했는데 말 하나를 한 칸씩 한 번에, 한 번에라는 수거 통째로 외우느라 했습니다. 한 번에라는 수거는 at a time이다. 이렇게 쓰면서 소리 내어서 말하면서 익히면 훨씬 더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At a time, 한 번에,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칸씩, one space씩, one marker를 이동시켜라. 말 하나를 한 칸씩 한 번에 옮겨라. 그러니까 말두 개를 두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한 번, 자기 차례가 왔을 때말한 개만 한 칸씩 옮길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호박고누 보드 위에 어떤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 안에서 할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can move the markers freely in the circle. 동그라미 안에서는 말들을 자유롭게 너는 이동시킬 수 있다. 자, can은 can you help me?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can swim 하는 능력도 있었죠. Can you help me? 좀 도와주세요. 요청. Can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하고 같았죠. 그 다음에 I can swim 이고요. 여기서는 이셋 중에 능력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죠. You are able to move. able의 뜻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구니까 비동사 필요했고요. 뒤에는 to 부정사를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you are able to move. 너는 이동시킬 수 있다. The markers를. 자, 여기 freely가 하는 일은 free의 뜻은 자유로운 이라는 형용사구요. freely는 자유롭게라는 어찌시 부사죠. freely가 move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지 어떤 하다는 존재하지 않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거죠. 뭐 free ti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사가 와서 move라는 자유롭게 이동시키다를 만들어요. 부사가 하는 어찌시가 하는 역할 세 가지 얘기했죠. 뭐도 만들고 어찌하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도 만들 수 있었죠. 이 말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며 여섯 가지 질문, 뭐에 대한 대답이다,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이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서는 how.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can I move the markers in the circle? 제가 동그라미 안에서 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How can I move the markers in the circle?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다? 어찌 이동시킬 수 있다? Freely 하게다. Free가 오면 안 되겠다. 형태, 단어의 형태,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좀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 붙였습니다. 동그라미 안에서 그러니까 얘도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덩어리, 얘도 부사, 얘는 목적어,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를 썼죠. 너는 이동시킬 수 있다. 말들을 자유롭게 동그라미 안에서 freely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의 말들이 들어갈 수는 없다.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할수 있는 거 얘기하고 할수 없는 거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 세 번째 능력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aren't able to, your markers aren't able to 하면 되겠네요. Your markers aren't able to get into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get into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니까 get into를 그대로 드러내고 enter를 써도 상관없겠죠. enter는 뒤에 into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enter the room 했죠. enter the other player's home place. Your markers cannot enter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오케이, 상대 선수의 집에는 너의 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막기만 할 뿐, 집 앞에서 막기만 할수 있을 뿐, 상대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자, the other에 대한 설명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다 싶시다. 만약에 초록색 공이 하나 있고, 빨간색 공이 하나 있고, 나머지 공은 더 이상 없어. 자, 이런 상황에서 공의 색깔을 하나씩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 one is green.
했죠. 그럼 요 녀석 얘기했어, 이제. 요 녀석에 대한 얘기했어. 그러면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the other is red. 그래서 공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색깔을 설명할 때 one is green 하면 요 녀석이 얘기했어. 그러면 더 이상 남은 게 없고 하나만 남았죠. 그때는 반드시 더가 있는 other를 써야 돼. The other is red. 그 다른 것 하나는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남은 게더 이상 없을 때 마지막 것을 얘기할 때 더를 꼭 붙여주고요. 더가 붙는 순간 아, 더 공은 없구나라는 걸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The other is r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A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래서 one, 이걸 이 표현을 보고 one, the other라고 합니다. 하나는 초록색이고요. one is green이고요. and the other is red. 그리고 딱 하나 남았는데 딱 하나 남은 건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초록, 빨강, 파란색 공이 있다. 이건 공세 개일 때이 공들의 색깔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 One is green.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쉼표. 그 다음에 요거 얘기했죠. 자, 이제 얘 얘기했는데 아직 남은 게 있어. 아직 남은 게 있을 때 그때는 뭘 써야 되느냐? Another를 씁니다. 이때는 Another. Another is red. Another는 on과 other가 합쳐져서 다른 것한 개란 뜻이죠. 다른 것한 개. 그래서 another is red. 이것도 얘기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 남은 게 있기 때문에 the other를 이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Another is red. 이제 마지막 거 얘기할 테죠. 이제 요거는 마지막 거 얘기할 때는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nd 이때 the other is blue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이 3개 있는데요. One is green. 한 개는 초록색이에요. 또 다른 한 개. 남은 거 아직 남아있는데요. 또 다른 한 개는 빨간색이에요. Another is red. 자, 이제 마지막 공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더를 쓰고. The other is blue.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 다른 거 하나는 파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또 다른 상황 하나 볼까요? 오케이. 요렇게. 이거 색깔 똑같이 하지 뭐. 요렇게 있고 만약에 요렇게 있다 치죠. 됐습니까? 자, 요런 상황에 공의 색깔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거 똑같습니다. One is green.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And 자, 얘기했죠. 남은 거 요건 두 개는 한꺼번에 얘기하면 돼. 그리고 남은 건더 없어. 그럼 얘들 한꺼번에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때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더 남은 거 없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더를 쓰고 the others라고 하면 되겠죠. The others are red.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에 이제 호박고누를 몇 명이서 한다? 호박고누를 나하고 상대편 둘이서 하는 거죠. 그쵸? 물론 뭐 상대편, 내가 우리 편두 명이고 상대편 두 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몇 개의 그룹이냐? 두명 또는 두 그룹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얘기하고 나서 상대편 얘기할 때꼭 뭐가 붙어 있는 걸 쓰느냐? 더가 붙어 있는 other를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뭐 그냥 other도 오면 안 되는 거고요. another도 안 되고요. another를 쓰면은 또 다른 뭐 제3의 인물도 셋이서 게임한다 이상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둘이서 두 편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he other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the other player's home place, home space. 자, 그다음에 요 표현, 요거 소유 표현인데 요 표현은 상대 선수의, 상대편의 집이란 뜻이니까, 요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home, space, of, 이상한 거 써버렸네. of the other player. 이렇게 해도 돼요. 이 표현은 여기 나옵니다, 요 밑에. 그렇죠?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home space of the other player. 상대 선수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 Home of the other player 해도 되고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그래서 the other player's play를 먼저 쓰고 싶으면 여기 반드시 이렇게 소유격을 쓰든지 아니면 뭐뭐의라는 전치사 of를 쓰고 싶으면 꾸미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home space of the other player 이런 식으로 하든지 둘 중에 요 표현 아니면 요 표현 둘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다. 그럼 계속해서 your markers 안만 길어봤자 day인 거 확인하셨죠? day인 거 확인하셨죠? your markers aren't able to죠. aren't able to go back. 계속해서 할수 없다는 표현하고 있죠. 너의 말들은 되돌아갈 수는 없다. go back의 뜻이 되돌아가다라는 뜻이니까 되돌아가다라는 뜻으로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return이 있죠. Your markers cannot return to your home space. Your markers cannot go back to your. Cannot return, cannot go back. Cannot get into, cannot enter. Get into, enter, go back, return. 들어가다, get into, enter. Return, go back. Return은 뒤에 to를 붙여야 됩니다. Return to your home space. Your markers cannot return to your home space from the circle. 여기 전치사 to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세요. 원으로부터는 너의 집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을 일단 원 안에 집어넣었으면 다시 집 안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거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lock. block은 지금 동사로 사용됐죠. 동사로서는 막다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는 거길 묻고 답하기 할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go straight to blocks. 할 때는 어떤 뭐 길에서 어떤 블록을 얘기하죠. 건물이 모여 있는 어떤 덩어리를 블록이라고 하고요. 덩어리, 기본적으로 덩어리란 뜻입니다. 막다 덩어리, 블록. 그래서 이제 목표는 상대 선수의 전치사 of 빈칸 문제, to, from, of 빈칸 문제들, 전치사 빈칸 문제들. 전치사 빈칸 문제들, 전치사 빈칸 문제들 쭉 하시고요. 상대 선수의 모든 말들을 block 막아라. 뭐, 요 표현 같은 경우에 위에 나왔던 표현을 바꾸면 block the other players' on markers. block the other players all the marker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때는 반드시 소유격. 상대 선수의. 언어도 안 되고, 어도 안 되고, 디어더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디어들. 오케이. 그래서 뭐, 디어들 그 얘기하고 있어. 둘중 하나에서는 상대편 하나고요. 셋 이상에서는 one, another, 한 다음에 디어더 나오면 마지막이라 했죠. then 여기선 그러면이란 뜻이죠. 그 외에도 그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그러면이 그러니까 if so고요. 원래는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라는 말은 상대 선수의 모든 말들을 막는다면 이길 것이다니까. If so는 좀더 길게 표현하면 If you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s를 then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then이 참 쓸모가 많죠. 아주 긴 표현을 t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If you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you will win the game. 이었어. 근데 이거를 then으로 이렇게 줄여놨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보기 끝났고요. 내용입니다. 내용은 호박권우의 규칙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규칙을 호박권우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됩니다. 자, Rules of 호박권우의 규칙들이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자,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고,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규칙들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을 놓는 거죠. Put three markers on your home space. 당연히 집에다가 세 개가 필요하다. How many markers? 라고 물어봤을 때, How many markers do you need?
말몇 개가 필요하니?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How many markers? 이 질문은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냐? How many markers do you need to play 호박고누? How many markers do I need to play 호박고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You need three markers.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ere should you, 뭐, 여기는 you보다는 I가 낫겠다. 규칙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규칙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물어보겠죠. 상대방에게. How many markers do I need to play 호박고누? You need three markers. 뭐 합쳐서는 여섯 개죠. You need six markers. 색깔 각각 다른 거세 색, 뭐,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까만 거세 개, 뭐, 하얀 거세 개,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라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your home spa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디에다 내가 말을 놔야 됩니까? Where should I pu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should I put the marker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should I put the markers? 뭐, 3 같은 거 넣어도 상관없고요. 말세개 어디다 둬야 돼요? Where should I put the three markers on your home space?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규칙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라는 거. Take turns. 교대교대로 하고, move one marker, one space at a time. 몇번 만에 몇 칸씩 몇 개를 이동시킬 수 있나요? How many markers can I mo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many markers can I move at a time? 한 번에 몇 개씩 움직일 수 있어요? 말한 개씩이야. How many space can I move at a time? 한 번에 몇 칸씩 이동할 수 있어요? How many space can I move? How many markers can I move? How many spaces can I move? 그 다음에 한 번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규칙은 뭐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번째 규칙이네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규칙이 말세 개를 홈에다 놓는 거. 두 번째 규칙은 교대교대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칸씩 말한 칸씩 옮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말을 놓았을 때는 자유롭게 막그 말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할수 없는 거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the other 상대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상대방에 Can I get into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상대편에 들어갈 수 있나요? Can my markers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Can my markers get into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No, your markers can't. 할수 없어. 또할수 없는 거. 일단 어디에 들어가면? 일단 원에 들어가면. 원에서부터 출발해서니까 from이라 했죠. 원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너의 집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 Can I go back? 뭐, Can my markers go back to my home space from the circle? 이라고 물어봤을 때 no you can't라고 해야 되겠죠. 원 안에 내가 동그라미 안에 말을 놨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집을 상대편 말로부터 좀 막아야 될것 같아. 되돌아갈 수 있나요? 그건 안 돼. 내 목표는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상대편의 모든 말들을 다 막아라. 그럼 다 막게 됐을 때는 이기게 될 것이다. 내용 파악, 규칙 파악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클래스 카드. Do you want to play 호박고누? 했으니까. 그래서 호박고누의 규칙들 이러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The Rules of 호박고누. The rules of Hobakanu.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였습니까? 놓으래죠. 뭘 놓으랍니까? 말세 개를 어디다가? 너의 집에다가. 준비됐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해라? 명령문 put what? How many markers? Three markers. Where? On your home space. One, put three markers on your home sp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d가 들어있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중간에 end가 있고요. 순서대로 교대로 하시고요. 이동시키십시오. 뭐를 이동시키십시오? 말한 개를 몇 칸씩, 한 칸씩, 몇번 만에, 한번 만에, 한 번에 한 칸씩 말한 개를 이동시키세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대로 하세요. Take turns. And move. 그리고 이동시키세요. 무엇을? One marker를. 몇 칸씩이요? One space. 몇번 만에요? 요거 통째로 외우라 했죠? At a time. Two, take turns and move. One marker, one space. At a time.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네가 말뭐할수 있다는 얘기죠. 너는 할수 있다. 뭐할수 있어? 움직일 수 있었죠. 너는 이동시킬 수 있다. 무엇을? 너의 말들을. 오케이. 어떻게 자유롭게 어찌시 형태주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동그라미 안에서는 자유롭게 너의 말들을 너는 이동시킬 수 있어. 능력을 얘기하는 조동사 썼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You can move. What? Your markers. How? Freely. Where? In the circle. 동그라미 안에서는. You can move the markers freely in the circle.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서는 자유롭게 마커를 이동시킬 수 있다. 자, 다음 문장 할수 없는 거죠. 너의 말들은 뭐할수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였죠.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다 수거 외우라 했고요. 너의 말들은 들어갈 수 없다. 어디에? 상대 선수의 집에는 여긴 소유격 썼는 뭐뭐의였습니다. 전치사 오브 쓴거 아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딱한 명이니까 여기에 뭘 써야 되는 거 그거 주의하라 했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Cannot enter. 그 다음에 이거 상대방 딱한 명이니까 another도 아니고 other도 아니고 the other players 했죠. 더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e other players 소유격 꼭 써야 된다 했습니다. home space. Your markers cannot get into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마찬가지 또할수 없는 거 너의 말들은 뭐할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이 시작되니까 여기 시작할 때 전치사 필요하고요 어디로 너의 집으로 어디로부터는 원으로부터는 원에 일단 들어가면 집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규칙을 얘기하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your markers cannot go back to 됐습니까? Your markers cannot return to. 여긴 to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Your home space.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는 from the circle. Your markers cannot go back to your home space from the circle.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뭡니까? 명령문이 다시 등장하죠. 뭐해라, 막아라. 뭐를 막아라? 상대 선수의 모든 말들을, 상대 선수의 모든 말들을, 이번에는 뭐뭐의란 표현을 전치사를 사용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해라? block. block what? 오케이. all the markers는 markers인데 어떤 of the other player. 됐습니까? players 맞나? 이거?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단수일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상대편 한 명이니까. Of the other player. 그 다음에, 그러면, then you will win the game. 이죠. 3.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s. Then, you'll win the game. 오케이. 맞죠? 이거 단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실수했죠. 상대편이 한 명인데. 자, 이건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놨고요, 선생님이. 진짜 고쳤나 안 고쳤나 뭐또 봐야 되나? 오케이 고쳐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심화 교재 펼쳐주세요 자 규칙부터 할 차례죠 오케이 Do you want to play 호박고누 it? 오케이 그래서 호박고누의 규칙을 얘기하니까
rows of 호박고무. 오케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세 개를 집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뭐 해라? Put, place, how many markers? Three markers. 어디다가? On your home space에다가. 오케이. 이거 내용 파악 위해서 뭐, 장난 같지만. 장면 좀 칠게요. 뭐 어렵지 않죠? 말세개 필요하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칸씩 말을 한 개씩 옮겨라라는 문장. Take turns. 반드시 복수형. And move one marker. How many space? One space. 그 다음에 한 번에 라는 수거는 at a time이죠. 한 번에 한 칸씩 이동시켜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야? 뭐뭐의 의미? 이거 뭐지? 선생님 만들 때뭔 생각한 거지? space at a time. 아 이거 time. 아 time. 마지막 time. 이거 좀 고쳐놔야 되겠네, 이거. 오케이. 그래서, at a time의 time의 뜻이, 이게 어가 붙었으면 이게 셀수 있는 명사의 뜻이죠. time의 뜻은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번, 횟수, 수란 뜻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time의 의미는 번, 횟수. 그래서 한 번이니까 얘는 one으로 바꿔 쓸수 있어서 at one time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뭐 이것도 좀 가지고 놀아보죠. 어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one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도 있고, one으로 바꿔 쓸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every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정답이 어떻게 될 거냐? 한 번이란 뜻이니까, at all, one, time이 모두 가능하고, time이 앞에 이런 거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란 뜻에 셀수 없는 명사의 뜻이 아니고, 셀수 있는 뜻인 번, 횟수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뭐, 자유롭게 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You can move the markers freely in the circle. 동그라미 안에서는 능력이니까 you are able to move the markers freely in the circle이고요. 그 다음에 할수 없는 거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두 문장, 이 문장과 이 문장. Your markers는 can't, cannot, aren't able to get into, enter, 그 다음에 the other player's home space. 상대편의 집에 못 들어갔죠. Your markers 계속해서 cannot, can't go back to, 되돌아가지 못하죠. To your home space. 어디에서부터는 from the circle. 오케이. 모든 말들을 다 막아야죠.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오케이. 이거 잘못 해놨네요. S 붙여야죠. S 없는 player가 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기게 될 거야 라는 표현. Then you will win the game이고요. Then은 if so의 뜻이죠. 뭐뭐보다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니고요. 그때 아니고요. 그런 다음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if you block all the markers of the other player, you will win the game.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7과 과정 모두 했습니다. 이제 8과 넘어갈 차례니까 8과 미리 해두시고요. 8과의 클래스 카드 학습 시작한 다음에 다음 강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카드 단어 3종 세트 먼저 하고 나서 단어 파트 들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